어쩜 이렇게 싹이 입까? 싹이니까, 새싹이니까 이쁜 거야. 간단하네. 간단하지? 안녕하십니까. 솔보이 농원입니다. 자, 이제 뭐 날씨가 여름철에 접어들었잖아요. 지금이 7월 말이니까 이제 좀 있으면 8월 달 됐잖아요. 그러면 8월에 심을 만한 작물, 그 작물을 오늘 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8월에? 그럼 8월에 여름에. 심을, 그치? 8월에 심을 작물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일단 첫째는 감자를 심어야 됩니다. 가을 감자를 심어야 됩니다. 가을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 가을 감자 심는 방법은 일단 싹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싹이 나야 돼요. 싹이 나야 되는데, 일단 그거 싹 튀는 방법은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리기도 하고, 8월에 심을 만한 작물, 일단 첫째 주는 열무하고 알타리 심으면 이게 추석 때 추석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 좋네요. 어, 열무하고 알타리,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당근, 대파, 비트. 이 정도 심으면 8월 초에 이제 심을 만한 그런 작물이고, 중순 이후에는 이제 뭐, 김장배추나, 김장무, 그 다음에 뭐, 로메인 상추나 상추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말 정도에는 뭐, 쪽파나 갓, 그런 거 이제 김장을 준비하는 작물을 갖다가 심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농부들은 이제 뭐, 8월 초 되면 이제 김장배추, 씨앗을 또 파종을 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불안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가을 휘파람인가? 휘파람하고 그 두 가지를 주로 심었는데 올해는 이제 향암 배추라고. 예. 속 노란 거? 속 노란 거. 먹으면 고소한 거. 입 두껍고 고소한 거. 아, 나는 한여름에 8월 달에 아, 좀 한가해서 쉴래나 그랬더니 어머 8월 달에 왜 이렇게 바빠? 예, 할 게 많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또 모종을 또 예약 받았고 그 또 모종을 또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8월 초에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면 또 뭐 김장배추 밥 만들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무 심고 우린 또 수박도 또 심고 뭐 이러다 보면 그냥 더위 뭐 휴가가 어디 있어요? 그냥 후딱 지나가다 보면 또 9월 달 오는 거고. 휴가 가기 그렇습니다. 싫어서 그렇지. 네. 그 그냥 이제 심을 만한 게 보통 한 네다섯 가지 그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9월 정도 9월 중순 한 10일이나 요 정도 되면 또 마늘 홍삼 마늘 심어야 되는데 홍삼 마늘은 일반 의성 마늘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또 빨리 심어야 되니까 요 감자도 제가 지금 왜 이렇게 한숨을 푹 내쉬냐면 저거 이제 제가 우리들 요 시감자를 조린 감자 겸 시감자를 이렇게 해서 그늘에다가 빛 안 들어가게 이렇게 잘 덮어놨거든요. 만삭대가 너무 좋은데. 이 저온 창고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아니 젠장 싹 틔우게 하기 위해서 저기 우리 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보다도 싹이 더 많이 올라온 거야. 아 이런 경우가 있어. 이게 원래 휴먼 타파를 하기 위해서 감자는 저온 창고에 들어가서 한 20일 정도 있다가 나와서 싹을 틔우게 하고 그냥 심는 거거든요. 근데 겨울 감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으로 그냥 심거든요. 썩으니까. 그래서 여기 싹이 이렇게 나면 거의 이런 거는 이제 안 썩어요. 아이고 얘는 감자 달리겠네. 이제 쌈튀기 해서 일반 가정집에서는 이렇게 스티로포로 해서 싹튀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으이씨 이거 안 나왔어. 뿌리가 나왔잖아. 어디? 거기. 아 뿌리 아니야. 예, 이런 거는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여기도 지금 약간 올라오긴 올라왔죠. 그죠? 일반 가정집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싹튀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말고 이쪽에 이제 저쪽까지 여기가 지금 많이 들어갔거든요.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 싹튀기 한 거 이거 잠깐 볼까? 이쪽으로 와서 여기도 지금 이렇게 싹이 났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싹이 나죠. 그죠? 그 이렇게 온도 관리하고 이거 뿌리 이렇게 났네. 온도 관리하고 습 관리하고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굳이 이럴 필요 없이 박스 상태에서 그늘에다가 좀 선선한 곳에도 이렇게 놔두니까
예, 싹이 더 이쁘게 올라온 거야. 싹이 더 이쁘게 올라왔네. 아, 이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놓고 여기 비닐 위에 차각망 치고 그리고 또 이거 마늘 좀 갖다가 이렇게 덮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아, 그 내년부터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선선한 곳에 저렇게 놔두면 이렇게 싹이 난다는 거. 그 올해는 우리가 지금 한 400평, 거의 500평 정도 심으려고 감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감자를 한 8월 초에 심을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오늘 정도 가서 로타리를 갖다가 바로 치고서 기비를 하고 바로 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30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토양 살충제 한 2포 정도, 그 다음에 감자 뭐 전용 비료, 감자 이제 그 좀 질소질이 좀 많은 그런 비료를 갖다가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5포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심으면 감자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싹 약간 튀어가지고 하게 되면 거의 뭐 이제 썩는 게 없고 싹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감자 같은 경우는 이게 되도록이면 부득을 하고서 비닐을 씌웠잖아요. 그리고 구멍을 뚫었을 때 이렇게 놓지 말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똑바로, 그래서 싹이 바로 올라오게끔. 왜냐면 가을 감자는 재배 기간이 짧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배 기간이 짧으면서도 이 비닐 속에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오래 있으면 잘못하면 이 아무리 통감자라도 썩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을 감자는 좀 더디더라도 이렇게 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싹이 위로 올라오게끔 흙이 덮게끔 그렇게 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가을 감자 같은 경우는 어떤 밑거름을 해야 되는가? 일단 토양 살충제를 좀 줘서 토양에 어떤 병충해라든가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토양 살충제를 300평당 한 뭐 2kg 정도 이렇게 뿌려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원의 S 같은 경우는 칼슘, 유황, 황산가리 이런 게 이제 골고루 들어있는 비료라서 슈퍼원의 S라는 비료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예 작물에 알맞는 영양소가 이제 골고루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질소, 그 다음에 인산, 칼리, 그 다음에 고토, 붕소, 칼슘, 유황,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유황을 따로 질소질이 많은 거를 또 따로 준다던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말하자면 전용 비료, 감자 전용 비료로서 이렇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텃밭 농사하는 분들은 뭐 고토나 붕소 이런 거 따로 들은 거 또 사고 또 뭐 질소질이 많은 거 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슈퍼원의 SU 한 가지로만 해도 감자를 재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고추나 뭐 다른 거 이렇게 추비 줄 때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있거든요. 진짜 요거는 하나 있을 만합니다. 가성비도 뭐 지금 한 10만 원 정도면 살 수가 있으니까 진짜 괜찮아요.